영가 현각의 장편 손시 중도가 깨달음의 노래 10번째 편입니다. 다섯 눈 맑히며 다섯 힘 얻으며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 추측하긴 어렵네. 거울에 비친 모습 보기는 쉬우나 저 물속의 달을 어찌 건질 수 있겠는가? 정오한 두고력 유증내지 난가측 경리간영 견불란 수중차궐 쟁념득. 여기서 오한은 다섯 가지 눈, 육체의 눈, 신의 눈, 지혜의 눈, 진리를 보는 눈, 부처의 눈, 즉 육안, 천안, 해안, 법안, 불안, 다섯 가지 눈을 말합니다. 오력은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는 다섯 가지 힘, 집중력, 형체의 자유자재한 변화력, 생각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힘,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의지력,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사명감, 즉 정력, 통력, 차식력, 법위동력, 원력을 말합니다. 념득은 손으로 잡아내다라는 뜻이죠. 마음의 작용은 이 다섯 감각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지만, 내 마음을 그대에게 내보일 수 없나니, 저 물에 비친 달을 건져보라. 거기 부서지는 달빛이 있을 뿐. 다섯 눈 맑히며, 다섯 힘 얻으며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 추측하긴 어렵네. 거울에 비친 모습 보기는 쉬우나 저 물속의 달을 어찌 건질 수 있겠는가? 영가 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10번째 편이었습니다.